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히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현재 어떤 위믹스가 위믹스를 쟁점으로 해서 많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 물론 이제 검찰 수사가 다각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각도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먼저 기조발제를 하고 각 파트별로 세 분의 토론자가 전문가이기도, 오늘은 형식이 조금 기존의 정책 토론자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기조발제에서는 큰 흐름과 방향을 잡고, 그리고 구체적인 디테일은 모두 발언 형태를 통해서 세 분의 토론자분이 한 10분, 15분 정도 충분하게 의견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상호간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는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자리에 특별하게, 근데 이분도 이제 어렵게 저희가 섭외를 해서 모셨습니다만, 위믹스의 피해자가 직접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왜 위믹스에 투자를 했는가, 그리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 당사자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SEC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상자산, 이전에 이제 IT 강국이라면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가상자산이 오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과 규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국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한국이 이 뒤에서 그걸 따라가는 것 정도가 아니고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주 심각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제가 미국 SEC가 바이낸스하고 바이낸스 CEO를 기소했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를 기소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코인베이스 기소한 이유는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을 했다는 거죠. 증권성이 있는 코인을 거래 플랫폼에 올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닥사가 이제 5개 아마 거래소도 아마 상당수가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그걸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SEC가 들여다보니까 바이낸스가 고객 자금을 유용했다, 수십억 달러라는 자금을 유용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장풍 CEO가 자신이 관리하는 기업으로 몰래 빼돌렸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가 시세 수정을 감지하고 통제한 시스템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의 코인들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투자자가 바이낸스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즉 미국 투자자가 바이낸스에 접근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또 이것 자체도 이제 유죄로 보고 있는 거죠. 뒤에 4페이지를 보시면 이 점을 위믹스가 대단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서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백서에 지금 약간 제가 쓰니까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믹스의 백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재단이 미국과 중국에서는 위믹스를 거래할 의사가 없다. 즉 이걸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사가 없다고 써 있습니다. 면책 조항입니다. 이 한 줄을 가지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바이낸스가 바로 이렇게 딱 걸려드는, 또 이걸 결국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 그들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미국에서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믹스는 대단히 영악하게도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 줄을 넣어놨고, 이걸 소비자들은 이 백서를 영어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는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위믹스가 글로벌리 다 통용이 되는구나, 즉 거래가 되는구나, 또는 전혀 문제가 없구나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특히 다시 3페이지로 오면 장풍 좌우하고 바이낸스는 결국에는 규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고의로 규제를 회피해서 고객과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또 이슈입니다만 맨하탄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 판사가, 이게 또 대단히 글로벌리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자 몇 조 단위의 피해를 일으켰던 게 결국에는 테라루나 사태입니다만, 테라폼레스와 권도용이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이걸 기각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증권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이건 테라루나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관계없다라고 기각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기각한 거기 때문에 즉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어떤 전례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예자선 변호사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4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 한국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역시 한국의 가상자산 발행하고 거래 과정도 역시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이 SEC가 다루고 있는 그런 똑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하나의 표출된 사건으로 지난 5월 11일에 위믹스 투자자 20여 명이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여기에 고소장에서 여기 이제 고소장을 직접 여기 담당하고 계신 분이 예자성 변호사님입니다만 뭐라고 써있냐면 위메이드가 유통량에 대해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의 기망에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에서. 뿐만 아니라 위메이드는 지난해 10월 업비트에 위믹스 2억 한 5천만 개 정도 유통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로 계획보다 한 7,300만 개를 더 유통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에는 닥사가 11월에 거래 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됐죠.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금감위와 금감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왜 이런 어떤 미국 SEC가 보이고 있는 그런 선제적도 아닙니다. 미국도 사실은. 그렇지만 그나마 뒷북이라도 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막대서 이런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뭘 하고 있었는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을. 근데 또 놀랍게도 또 2023년 2월입니다. 올해는 닥사 회원인 코인원에서 위믹스를 재상장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건 또한 닥사의 나머지 내교에서의 판단과도 다르다는 대단히 그러니까 닥사의 논리적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코인원이 재상장 위믹스를 재상장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대단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코인원의 결정이 옳다면 왜 나머지 네 개사는 재상장하지 않는가? 또는 코인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면 닥사 나머지 네 개 회사는 코인원 입장을 그대로 묵인하는가? 라는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닥사는 코인원이 재상장을 함으로 인해서 위믹스를 재상장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즉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인원에서 다시 재상장해줌으로 인해서 실제로 또 한 번 이미 상장 폐지에서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양상이 됐습니다만 또다시 피해자가 양상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 이런 점입니다.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속출되고 금융과금의 책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2021년 3월을 보다 이건 몇 가지 가장 단적인 사례가 몇 가지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종합 플랫폼 운영한다는 애니멀고에서 개발한 가상자산이 결국에는 허위 공시를 불러일으킨 고머니2를 상장을 폐지했습니다. 업비트에서. 근데 결국에는 이때 뭐라고 애니멀고가 이야기를 했냐면 공시를 했냐면 초대형 투자 유치를 받았다. 업비트를 통해서 라고 했는데 이게 가격이 급등한 다음에 허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2021년 4월에는 아로하나 코이 토큰이라는 게 상장한 지 하루 만에 한 1000배 정도 급등을 했는데 결국에는 상장 직전에 백서에서 프로젝트 책임자와 주요 참여인은 지금 삭제됐습니다. 이런 코인들은 현재 지금 사라진 코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4월이죠. 코인원입니다. 아까 위믹스를 재상장했던 바로 그 거래 플랫폼입니다. 코인원에서 상장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임원 두 명이 뇌물 받은 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코인원은 사과를 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지금 올해도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 과연 금융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법적 제도적 정비가 왜 안 되는지를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 게 또 하루 인베스터와 델리오 사태입니다. 결국에는 이건 또 하나의 이제 그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자산 증권성 그리고 이 자산의 실질 가치 이런 것들이 현재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들은 가상화폐, 즉 코인에 대한 예치를 하는 사업을 즉 그러니까 예치하고 대출을 하는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고 바로 그것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사건을 문제를 일으켰고 또 하나 막대한 피해를 소비자들 아니 그 투자자들이죠 투자자들에게 이 피해를 입힌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델리오와 하루 인베스트먼트는 가상화폐 코인 예치 업체입니다. 고객들에게 연 10% 안팎의 고이율의 가상화폐를 제공한다면서 영업을 했고 하지만 지난 6월에 벌써 두 달 전이죠. 입출금 중단 조치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사기에 가까운 걸로 판단을 검찰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FIU가 또 이제 등장을 합니다. FIU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가상자산 예치하고 대출은
특정 금융 정보법 특검법이라고 불리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역시 예치와 대출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상태에서 예치와 가상자산에 대한 예치와 대출은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법적인 테두리에 들어있지 않는, 그래서 소비자들은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과연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하루 인베스터와 델리오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건들을 정리를 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가상자산 문제는 이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문제이고 하나의 경제적 이슈이고 산업적 이슈이지만, 이 자체는 결국에는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특히 가상자산들이 명확하게 단속과 규제가 안 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소비자 보호가 안 되는 상태에서 결국 검찰 수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건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재 수사위에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실제로 거의 관련된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에 의해서 그냥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것을 눈 감고 보고 보니까 눈 뜨고 보고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라는 점입니다.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특히 이제 코인들 중에서 김치 코인이 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위믹스가 이제 아주 처음에 제가 모두에서 이게 현재 문제를 일으키는 논란의 가장 핵심적인 코인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다 위믹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제가 여기에 다섯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만, 첫 번째는 운영 주체의 신뢰성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건 결국은 거버넌스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 안정성과 신뢰성의 측면에서 테라 루나와 과연 위믹스가 뭐가 다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좀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매각을 했고, 그다음에 매각 시기와 물량에 대한 공지 없이 사전 공지 없이 2,200억 원을 일방적으로 매각을 해버려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거죠. 뿐만 아니라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유령 회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믹스 매각고를 매출로 계산을 해서 그 당시에 어닝 쇼크 상태가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로 결국은 바꿔버렸고, 숫자를 나중에 논란이 터지고 나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결국에는 회계법인에서 정정이 필요하다라는 그 요구가 들어왔고, 결국에는 정정 공시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처음에 왜 도대체 어닝 쇼크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는 숫자를 손을 댔던가, 왜 이걸 매출로 잡았던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전혀 해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회계 이제 규정 자체가 지금도 이제 금감원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만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김동훈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는 글로벌 확장성에 대한 결여입니다. 위믹스는 말 그대로 김치 코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거래 비중이 0.01%, 1%가 아닙니다. 0.01%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코인인데,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거래를 투자자들 사이에 폭탄 돌리기를 하지 않으면 이 코인은 존재가 불가능한, 즉 생존 불가능한 코인입니다. 근데 이런 코인들을 실제적인 사용 가치가 없는 이런 코인들이 결국에 지금도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글로벌 확장성이 없는 김치 코인들의 대부분이 결국 다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처, 이제 두 번째 이슈하고 좀 맞물립니다만 사용처가 없다, 거의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위믹스에서 위믹스를 쓸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위믹스 게임 내에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위믹스 전체 중에서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위믹스는 극히 소수입니다.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면, 게임에서 위믹스를 기반으로 하는, 즉 P2E 게임을 들여다보면 게임 내 유저는 위믹스 판매가 목적입니다. 즉 게임 내에서 획득한 위믹스를 가지고, 이제 뭐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게임 머니를 다시 이제 위믹스로 바꾸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위믹스를 획득하면 바로 판매하고 싶어하지, 그 반대로 위믹스 구입해서 게임 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믹스 사용처는 실제로 거의 없다는, 즉 게임 내에서조차 위믹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즉 현재 사용되고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그럼 결국에는 위믹스 사용처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운영사의 정체성과 사업적 아이덴티티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코인 운영사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모럴 해저드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위메이드는 게임 회사인가 아니면 코인하고 카지노 회사인가의 문제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본인이 이제 위메이드의 장용국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소셜 카지노는 위메이드 사업의 큰 축이라고 스스로 발언을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즉 위믹스를 제대로 활용하고 사용되게 즉 유통시키기 위해서 소셜 카지노 사업을 그러니까 소셜 카지노가 대단히 중요한 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소셜 카지노를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랑프리 슬롯이라든지 베가스라든지 골드클럽과 같은 소셜 카지노 게임을 위믹스에 온보딩 시켜서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소셜 카지노에 대한 게임들을 계속 온보딩을 시키겠다, 연동시키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건전한 코인 회사라고 표방을 해도 우리가 대단히 문제점을 많은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카지노까지 연결을 했다, 소셜 카지노까지 연결을 했으면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라고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게임 회사인가? 게임 회사치고는 코인하고 연동돼가지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고 그럼 코인 회사인가? 라고 또 봤더니 카지노, 소셜 카지노하고 또 연동을 해놓으면 이 회사가 도대체 카지노 회사인가 그러면 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즉 결국에는 신뢰하고 거버넌스의 문제로 결국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불구하고 최근 일본으로 진출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화이트코인으로 등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었던 2000년대 중반 후반에 2005년에서 2010년 정도에 한국산 온라인 게임이 일본에 가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면 중독성에 대한 문제, 게임에 또 과몰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게임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학부모들의 어떤 지탄에 대응하지 못했던 문제, 심지어는 뭐 이 아이템을 팔고 뭐 또 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실제로 한국의 게임 회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한국 게임들이 거의 밀려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코인 업체들이 또 위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 업체들 그대로 일본에 가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과연 이게 정상적인 해외 진출을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일본 내에서 한국의 IT 기업들에 대한 막대한 이미지 손상이 날 수도 생길 수도 있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신뢰하고 유통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미카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재훈 변호사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제 유럽에서 했던 가상자산 기본법입니다. 내용을 해보면 세 가지 정도 크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 등 신뢰가 높은 기업에 진입을 해야 된다. 이건 제가 문제 제기했던 운영 주체의 신뢰성, 거버넌스의 문제와 그대로 직결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주체는 정리하고 제거해야 된다는 이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발행에 대한 심사와 허가제입니다. 실제로 가치를 가지지 않는 코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대부분 김치코인 이런 상태입니다만 무작위로 발행돼서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이런 사태는 막아야 된다는 바로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시세 조작 등 사고 발생 코인의 발행사의 퇴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도 어떤 위믹스의 시세 조작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시세 조작 등의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코인 발행사는 신속하게 법적으로 제재하고 퇴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 가지의 큰 뭐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때 토론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내용은 토론자의 모두 발언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네 파트로 쪼개집니다만 위믹스 피해자께서, 오늘 위믹스 피해자께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으실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께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해 이유와 자신이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가 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증언을 해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예자선 변호사님께서 세 가지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리플하고 조금 전에 제가 테라 루나에 대한 그 이제 이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SEC가 소송 과정 전반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리플이 중요한 게 국내에서 또 이게 오도돼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게 리플이 마치 이게 코인의 증권성, 즉 리플의 증권성을 부정하는 듯한 이런 어떤 해석들이 사실 언론에서는 대부분 많은 언론들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됐는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예변호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고 위믹스가 왜 증권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제 위믹스가 발행하려고 하는 게 크로마 코인이나 신규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왜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김동훈 교수님께서 위메이드가 지금 2년 전에 회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회계 논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리고 왜 문제 이런 어떤 논란이 생겼는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가상화폐 어떤 회계 기준에 대한 글로벌 어떤 논의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논의 진전 상황들. 그리고 세 번째가 현재 금감원이 가이드라인, 즉 회계 기준에 대한, 가상화폐 어떤 회계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가 하는 점들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 변호사님께서는 코인 발행 주체의 어떤 모럴 해저드,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라든지 백서 이슈 등등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유럽의 어떤 미카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가상자산의 그 규제법이죠, 거기에 대한 소개하고 한국에 어떤 시사를 주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기조 발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론을 좀 들어가겠습니다.